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 중원리 중에서도 이제 한솔타운이라는 조금 고급진, 예, 그 용문에서도, 좀 그냥 청정 지역이고, 그냥 고급진 그런 전원주택 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라기보다는 한 마을입니다. 한솔타운. 마을에 여러 개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좀 접근성이 좋고, 메인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예, 그런 주택이고요. 상당히 고급 주택이네요. 예. 건축이 굉장히 시공 상태라든가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들 정도로, 예, 굉장히 좀잘 지어진, 예, 그런 주택입니다. 근린 생활 시설과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물이고요. 일단 제가 둘러본 바로는, 예, 이 지역에는 이렇게 집은 아마 잘안 지으실 건데, 요거 건축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 지역에서. 그래서 비슷하게 몇채 정도 지으셨는데, 다좀 상당히 좀 고가에 좀 매매가 진행이 됐던 매물입니다. 자,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죠. 정면에 보이는 바로 요 도로가, 아스폰트포장 깔끔하게 돼 있고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냥 폭이 넓습니다. 메인 진입로예요. 예, 이 마을의 메인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고,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축대가 굉장히 상당히 좀 높게 시공이 돼 있죠. 하단에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쳐져 있고요. 상단에는 시멘트 블록과 디자인 블록으로 이렇게 벽돌 마감이 또돼 있는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우측에는 석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시공 비용이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짱짱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오시면. 우측에 여기 이제 주차 박스 공간이죠. 주차 박스도 굉장히 좀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시고, 또 우측에 보면 이렇게 좀 보라색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이 공간이 근린 생활 시설이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소유자분 사모님께서 네일 아트를 여기서 좀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로 하나 갖다 놓으셨고, 우측 계단으로 통해서는 주택의 메인 마당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아랫부분에 여기가 조금, 예, 히든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물탱크실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자, 요 안에 들어가면 좀 으시시합니다. 예, 살짝 으시시하죠? 자, 우측에 요 공간이 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데크 그 밑에, 계단 밑에 공간이죠. 예, 계단 밑 공간인데, 이 공간은 현재 활용을 안 하시지만, 여기 뭐 어떤 작업장이나 목공이라든가, 뭐 이런, 어쨌든 공간 활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놀리기는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창고로 쓰시는 건뭐 당연히 뭐 좋겠지만, 그외 공간으로 쓰셔도, 히든 공간으로 좀 이렇게 쓰셔도, 굉장히 좀 활용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게 축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저는 마당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자, 여기 지금 차량 두대 주차하셨고, 우측 요 도로로 또 올라가시면은, 제, 저 끝에 차량을 한대더 주차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뭐, 그 경사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겨울에는 뭐눈 한번 좀 쓰시면 될것 같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소유자분 차량 있죠? 여기까지 해서, 예, 고정으로 뭐한 세대 정도는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자, 요 주택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시면은 지금 하단부 보강토 공사되어 있는 부분 말고 상단부에는 벽돌로, 고벽돌로 좀 옛날 그성 느낌이 나게끔 또 이렇게 다, 네, 벽을 또, 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자, 메인 정원이죠. 메인 정원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현무암 디딤석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 화단도 그냥 가지런하게, 예,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위치해 있고, 야, 이쪽 계단에 또 내려가면 여기 이제 정화조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하수 정화조를 이쪽으로 좀 눈에 좀안 보이게 미관상 안 보이게끔 이쪽에 좀, 예, 포지션을 이렇게 두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화단으로 꾸미시기에는 뭐 충분한, 예, 공간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쪽 데크 부분 이렇게 보시면 데크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이 아랫부분이 이제 그 아까 컨테이너가 있었던 네일아트 영업장이라든가 주차장,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물탱크실이 있었던 그 공간이 이 아래
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데크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느낌이 뭐냐면 꿀렁임이 없습니다. 현재 꿀렁이 전혀 없고 일반 좀 저렴한 방부목이 아니에요. 합성목은 아닌데 좀 더 고가의 자재로 좀 더 이제 내구성이 좋은 그런 자재로 좀 비용을 더 들여서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펜스는 뭐 당연히 다 잘 되어 있고요. 자, 주택의 외관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유, 주택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자, 우측이 별채입니다. 우측이 별채 공간, 좌측에 벽돌 마감된 부분이 본체인데, 자, 우측에 별채 공간과 좌측에 본체 공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있어요. 예. 1층 부분 브릿지는 당연히 있고요. 썬룸 공간, 그 다음에 2층에도 썬룸 공간, 브릿지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부 일단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돌 마감이 좀 눈에 띄고, 별채 부분은 이게 템파보든지 타나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소재에 일부 포인트를 준 마감재를 사용하셨고요. 지붕은 박공형 지붕과 경사 지붕, 징크 마감으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에서는 그냥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 약간 역광이라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주택의 이제 별채 우측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블록으로 다 예쁘게 돼 있고 아무래도 아랫부분 메인 진입로에 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라든가 프라이빗 사생활 침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다. 예. 큰 어떤 침해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렇게 보시면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질 않아요. 높게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외관 한번 쭉 둘러 보셨습니다. 바로 내부도 한번 별채부터 해가지고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별채부터 해가지고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지금 1층의 썬룸 공간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긴, 예, 길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좀 고가의 폴딩 도어도 시공이 전면이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절별로 좀 이 공간을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들어가면 역시 바닥은 이렇게 좀 예,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도 마찬가지로 아양곽간으로 해서 데크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에 브릿지 공간이 되겠죠. 우측은 이렇게 도어로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썬룸 공간에 지금 주방 싱크대도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바베큐 시간을 좀 가지시거나 뭐 차 한잔 드시거나 할 수 있는 뭐 아이들 놀이터로도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수영장 같은 거 놔둬도 될 것 같네요. 이런 공간이 있다. 그리고 요 뒷문을 통해서 이제 별채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관문이 뒤쪽에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네, 거의 뭐 카페 감성입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전체가 좀 우드 톤으로 나무 자재를 좀 많이 사용하셨고, 좌측에 지금 욕실도 보면 별채라고 해서 그렇게 뭐 대충 흔하게 뭐 쌈마이로 시공된 집이 아니에요. 자, 세면대는 건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샤워 시설과 변기는 이렇게 또 굉장히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타일도 좀 고가의 타일을 활용을 하셨고요. 창호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3중 창입니다. 도구실 3중 창 사용하셨어요. 바닥은 요거는 뭐 예, 데코 타일 비슷한 것 같아요. 강마루 같진 않고. 자, 이렇게 보시면 1층 거실 공간 아담합니다. 아니, 아담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데코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창 크게 빼놓으셨고요. 좌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아담한 별채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좀 예, 넓고 크게 잘 빼놓으신 것 같고요. 이런 난간도 보십시오. 강화율입니다. 요게 한 1cm 정도 되는, 예, 1cm 정도 되는 10mm짜리 강화율이로 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2층 올라오시면, 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네, 보시죠. 예, 그죠? 등이 키니까 확실히 이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 여기 지금 매트리스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는 뭐 자녀분을 독채로 주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수익형 모델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는 그냥 저 혼자 살아도 될 만큼 너무 좋네요. 지금 뭐 예,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예, 다 루바 마감이 돼 있고 나무 향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쪽에 이제 가로창을 내놓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마당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아유, 너무, 예,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자, 이제 브릿지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별채 2층과 본채 2층을 이어주는 브릿지 공간인데, 이 공간은 사실 좀 덥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거의 유리 온실이기 때문에 더워요. 하지만 양쪽 창 열어놓으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팅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바닥 역시 테크 시공돼 있고, 다 유리로 또 마감이 됐어요. 렉산 아닙니다. 싸구려 렉산 아니고 다 유리로 마감이 돼 있고, 예,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이렇게 다 도어, 브릿지에 있는 도어도 다 시스템 도어 두 글씩 삼중창으로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브릿지 공간까지 이렇게 한번 쭉 보셨어요. 별채는 뭐 방은 2층이 전체가 방이고 1층 거실, 뭐 욕실 하나,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바로 별채 이제 본채 쪽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별채에서 나와서 다시 1층에 이제 썬룸 공간입니다. 아, 이쪽에는 보시면 이제 보일러실과 창고가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기름 보일러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요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저 안에 팬트리 공간까지 해서 공간이 상당히 좀 넓게, 네, 또 필요한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바로 본체 또 보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실이 있는데, 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우측에 보십시오. 붙박이장도 보시면 굉장히 좀 유럽풍 스타일로 예쁜 인테리어로 되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문 3면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중문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죠.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1층 전체가 다 로비라고 보시면 돼요. 로비. 거실인데 주방과 거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이제 뭐 파티를 즐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혹은 어떤 법인분들, 회사분들의 어떤 뭐 이제 친목을 위한 어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하시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1층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도 예, 말이 안 돼요. 이게 너무 넓어요. 디귿자 주방인데 이거, 야, 수납 공간도 어마무시하고 상부장이 없죠. 상부장 왜 없겠어요? 수납 공간이 뭐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정말 가정주부님께서, 예, 보면 뿅 가실만한 그런 공간감과 인테리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쪽에는 세탁실 겸 서브 주방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예, 이런 공간이 참 진짜 설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커튼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가는 출입문 되겠습니다. 비상 상황이 이제 발생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부 마감들은 이제 나무 소재죠. 천장은 루바고 벽면은 뭐 템파보드 아니면 예, 뭐 탄화목이나 뭐 이런 걸로 좀 하셨을 것 같고, 여기에 아트월 공간 TV다 있죠. 역시 나무 소재. 예, 바닥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이제 데코타일 같아요. 그리고 양쪽 요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메인 마당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통창 굉장히 큰 창으로 빼놓으셨는데. 통창이 아니라 이제 삼중창, 도구식 삼중창으로 이렇게, 예, 굉장히 넓게. 자재 하나하나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요. 네. 시공 상태도 뭐 상당히 예쁩니다. 아, 이건 정말 뭐 주부님들이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요게 다가 아닙니다. 1층은. 아까 지금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좌측 부분만 본 거고요. 자, 우측 부분도 한번 보면, 여기에는, 자, 현재 뭐 드레스룸과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창고 공간 비슷하게 팬트리 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활용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식자재를 쟁여놓을 수 있는 팬트리 공간으로 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좋은 공간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좌측이 이제 예, 욕실입니다. 욕실 여기도 세면대는 건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기 같은 경우는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 예, 호텔에 납품되는 거죠. 이런 거. 네, 좋죠? 욕실, 아까 그 별채 욕실과 같은 컨셉, 같은 자재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넓죠. 뭐 화장실은 넓습니다. 넓게 잘 빠져 있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혹시 욕조가 필요하면 이동식 욕조 하나 갖다 놓으면 딱 적당할 것 같고요.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고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욕실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창고 겸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있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계단 같은 건 이제 멀바우로 나무로 계단이 되어 마감이 되어 있고, 좌측에 이제 뭐 이렇게 난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다 나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좌측부터 볼게요. 이게 보여드릴 게 많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 그냥. 자, 아까 좌측이 여기가 이제 아담한 아이들 또 책방, 공부방, 우리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바로, 예, 아까 그 별채로 이어지는 그 브릿지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측이 이제 욕실. 예, 1층 욕실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욕조가 하나 있네요. 아이들이 거의 2층에서 좀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 욕실 그대로 위에 하나 더 있다 보시면 되고, 좌측이 드레스룸. 예, 그냥 예쁜 예, 고급 가구로 또 드레스룸까지 다 세팅이 완비가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보시면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복도식으로 쭉 가시면, 자, 우측에 예, 굉장히 넓은 거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조금 더 가시면 공간이 분리가 좀 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이들 공부방, 놀이방, 또 여기는 아이들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안방이 있어요. 예, 이 안쪽에 이렇게 안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이 이제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방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쪽 공간도 가벽을 치면 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실 공간도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1층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예, 방으로 충분히 가벽 치면, 이게 긴 복도 따라서 방들이 이렇게 세팅되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거실에서 내려다보는, 자, 조망권. 앞에 뭐 가리는 거 전혀 없죠? 탁 트여진 조망권.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니은자 구조죠. 니은자 구조에 별채, 그 다음에 썬룸, 그리고 브릿지 공간, 본체까지 해서 약간 니은자 공간으로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거실, 안방, 크게는 이렇게 구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별채로 이어지는 브릿지로 가는 공간에 또 아이들 놀이방이 또 하나가 더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좀 고급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봤을 때도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공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 정도 건축하기는 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예, 좀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요즘 손님분들이 너무 가격을 조정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예, 너무 저희 언론이나 뭐 유튜브 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자꾸 뭐 폭락, 뭐 양평 전원주택 폭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원주택 시세라는 건 물론 급매가 있긴 합니다만, 경매 물건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그게 모든 시세를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축 원가라든가 인건비 뭐 이런 원가로 보셔야지, 원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근데 뭐 쉽진 않겠죠.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란 건 예상을 하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몇 억씩 떨어졌는데 전원주택 가격이 몇 억씩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좀 지역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좀 어느 정도는 좀 예,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너무 상담하기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용문에서는 굉장히 고급 주택입니다. 이거는 옥천이나 뭐 서종을 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고급 주택 시공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사는 가능하니까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집 중에는 뭐 제일 괜찮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좀 날씨가 많이 덥고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